서산 천수만 일대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돼 양식장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천수만 해역 최고수온이 24.3도, 조만간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면 고수온 주의보가, 28도 이상 사흘 동안 이어지면 경보가 내려집니다. 고수온 관심 단계는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빠른 것으로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양식장 어민들에게 물고기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저수온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등 대책을 주문했습니다.